지금 끝에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괜찮습니다. 지금 고린도서 쭉 나가는 중에 이미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를 알기 때문에 읽어도 여러분이 그렇게 뭐 우리가 뭐 적대시하거나 그런 또 구절이 아니기 때문에 다 같이 구사일생 우리 구호를 외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구하지 않으면 다 돌아가신다. 일천제자, 일천망대, 일천지교회, 생명운동 일으키자. 또 다 외웠죠? 예배 때마다, 개척예배 때마다, 구역예배, 지교회, 모든 사람 됩니다. 모든 모임에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딱 집중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고린도서 5장 가지고 오직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가장 중요한 지금 시간표를 여러분이 확인하시는 거죠. 오직의 시간표를 뭐 보고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따라갑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세 가지 오직 하시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 땅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죄 문제입니다. 사단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라고 나면 뭐가 보이냐면은 지금 세 가지 나라가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터질까요? 보세요. 이거 반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니까 이게 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니까 뭐가 임합니까? 이게 임하는 거예요. 뭐가 임합니까? 열 가지 문제가 임하는 겁니다. 아니 누가 교회 와가지고 막 분쟁하고 그 다음에 막 패를 나누고 그 다음에 서로 싸우고 그리 하고 싶겠습니까? 그리 하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는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싸워야지. 나는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덤비 들어야지. 문제 이렇게 아무도 그래서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여기에 속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 왜 하나님 나라냐? 오늘 본문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때 세 번째 뭐가 넣죠? 오직 성령 충만. 이기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한다, 음행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봐보세요. 근데 봐보세요. 우리 신자들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딱 붙잡으면 됩니다.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나가가지고 현장에 나가가지고 일곱 족속 서른 왕 싸우고 여러분 지역에서 막 일천 지교회 일천 망대 그 다음에 일천 제단 세우고 맞습니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필요해요. 힘을 얻어야 돼요. 다른 거 아무 중요한 거 저는 암만 생각해도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삶은 다 삽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인간이 모든 시작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됐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모든 시작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모든 문제가.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죠.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단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럼 다른 길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 해답이 누굽니까? 문설주의 피바른 날 모든 재앙 끝났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걸 찾지 말고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힘 얻어야 됩니다. 뉴욕 경찰대학의 범죄 심리학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제 띄울 거예요.
그럼 열 가지 이렇게 그 자료가 넘는 겁니다. 그럼 열 가지 논의 여러분이 하, 여러분 다 적을 거 없어요. 그냥 뭐 적으시냐면 1번 딱 되면 여러분 쫙 보시고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점수만 딱 옆에 적어봐요. 알겠죠? 이거는 뉴욕 경찰대학의 범죄 심리학 자료입니다. 짜주십시오. 지갑을 주로 어느 쪽 주머니 넣나요?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 3점, 바지 왼쪽 뒷주머니 2점, 바지 오른쪽 앞주머니 1점, 바지 왼쪽 앞주머니 0점, 자켓 넣는다 5점. 여러분 점수만 적으세요. 이제 계산해야 되니까. 그냥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3점, 5점 그만 적어봐. 적어봐. 계산해야 돼. 점수 나와야 되니까. 가만히 있는 분은 뭐예요? 들고 다녀요? 아, 들고 다니는구나. 저도 들고 다닙니다. 적었죠? 자, 2번. 이거는 미국 뉴욕 경찰대학에서 범죄 심리학 자료입니다. 식사할 때 무엇부터 먹나요? 밥, 반찬, 국. 그러니까 밥은 3점, 반찬은 4점, 국은 5점. 여러분 점수를 계속 쌓아가야 됩니다. 자, 됐습니까? 3번. 잠잘 때 이불을 어디까지 덮나요? 배 1점, 가슴 2점, 목 3점, 얼굴까지 0점. 목까지 덮으면 3점이에요. 점수만 적으세요. 이건 여러분 지금 심리하고 연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범죄자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 관계 점수가. 딴 사람 보이지 마세요. 이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옷을 갈아입을 때 어디부터 벗나요? 상의 3점, 하의 2점, 양말 1점, 속옷. 이 정신병자죠. 그렇죠? 이 굉장히 범죄와 관계있어요. 이거 지금 이거요. 됐죠? 그죠? 점수를 점수만 쓰세요. 여러분이 다른 것을 필요 없고 썼죠? 지금까지 점수를 꼭 카운트하세요. 자, 5번. 신발을 어디부터 신나요? 오른쪽 5점, 왼쪽 3점. 아주 이거 여러분이 범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지금 아주 관계 있습니다. 이 신발을 어디로 신냐 이거. 자, 6번. 점수 적었죠? 6번. 깍지를 딱 끼면 여러분이 엄지손가락이 위로 오는 게 오른쪽이 올라오냐 왼쪽 올라오냐. 오른쪽 4점, 왼쪽 5점. 아주 이거 이런 범죄와 관계에서 범죄하고. 점수 적고 있죠? 딴 사람 보이시면 안 돼. 여러분 말해야 돼요. 나도 보이시면 큰일 나요. 홍 임사님, 건네가지 마고요. 탁 근사님은 범죄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6, 7번. 다리를 꼬았습니다. 꼴대 여러분이 어느 다리가 위로 올라옵니까? 오른쪽 3점, 왼쪽 5점. 됐죠? 점수 적고 있죠, 여러분이? 10개이기 때문에 3개 남았습니다. 8번.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부터 하세요? 소변 본다 1점, 칫솔질 한다 2점, 세수한다 3점, 목욕한다 4점, 기도한다. 이 내가 적었습니다. 이건 없는 건데 기도를 제가 넣었어요. 그래도 이런 점수가 영 안 넘으면 점수는 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사람 뭐 일어나면 기도부터 하죠? 5점도 안 거예요. 나중에 0점 되면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범죄. 자, 점수 빨리 적으세요. 9번. 손톱 깎을 때 길이는 어느 정도 깎습니까? 짧게 2점, 아주 짧게 1점, 적당히 3점. 적고 있습니까 지금? 그럼 머리로 계산하나 봐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마지막. 만약 누군가 당신의 골수가 필요하다면 준다 5점. 있었나? 안 준다. 1점. 자, 이제 점수를 계산합니다. 계산하면 여러분 점수가 나올 거예요. 자, 점수가 40점에서 49점까지 차이에 놓은 분이 있어요. 그건 다섯 글자입니다. 30점, 39점까지 네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점, 29점까지 다섯 글자입니다. 그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점에 19점까지 네 글자입니다. 자, 40점에 45점 혹시 있습니까? 혹시 있어요?
네,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고했어요. 자, 30절 49절은 뭐냐? 이것으로 내자. 20절 29절은 뭔가? 더샘 공부를 따자. 10점 19점 마칩니다. 속았죠? 여러분 지금 제가 속은 겁니다. 아니 진짜 그 문제는 뉴욕 경찰대학 그 범죄십니까? 그 노하여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50개 중 10개 뽑아낸 거예요. 뭐를 제가 말하려고 하느냐? 여러분이 어떤 거든 관계 없습니다. 다리를 왼쪽 거면 어떻고 오른쪽 거면 어떻습니까?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 치면 어떻고 뭐 세수하면 어떻고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이 힘만 얻으면 살아요. 자, 두 번째. 힘을 여러분이 얻었으면 힘을 쌓으세요. 힘을 자꾸 쌓아요. 힘을 비축을 해야 돼요. 응답도 쌓여가지고 옵니다. 갑자기 응답이 안 옵니다. 문제도 쌓여가지고 옵니다. 병도 쌓여가지고 와요. 갑자기 절대 병이 안 와요. 여러분 힘을 쌓아야 돼요. 어떻게 쌓냐 하면은 여러분이 쌓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축복은 딴 데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 속에서 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린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하늘에 신령한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하늘에서.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한 곳에 모일 때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영적 수준을 자꾸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방법입니다. 모든 방법은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를 통해서. 레위기, 민수기, 제자죠. 제자가 뭡니까? 드디어 정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전략, 이게 뭡니까? 신명기입니다. 각인 뿌리 체질. 지금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있던 걸 전부 신명기에서 또 거론합니다. 또 거론하는 게 계속, 이번 주도 보세요. 계속 또 이야기합니다. 했던 이야기 또 이야기. 우리가 아는데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을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저는 어제,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까? 저는 어제 어린이집 파송하는데, 야, 참 아이들. 여러분, 이번 주일날 우리 그 뮤지컬 봤죠? 참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육자분들, 선생님들 정말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그 나이 때 한글로 뭘 이야기 잘 못합니다. 근데 그 예수 사랑하심을 그 찬양을 딱 영어로 부르고요. 거기에 대한 이 테마를 이 성경에서 이렇게 딱 찾아가지고 이 나간다는 거는 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거. 그래서 영어로 보세요. 참 그 대단한 그 작품 대단한 거예요. 그거 우리 아이들이. 그 내가 야 참 감사하다. 우쩌 우리 이런 복을 받았는 거. 이 어린이집 수련할 때 보세요 아이들요. 나는 그래 참 감사한 게 내가 말 안 했습니까? 우리 그 누구냐면은 태현이하고 예희가 놔가지고 이제 졸업하는 언니 오빠를 놓고 송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고 나니까 이제 누가 놓았냐면은 서진이하고 어리가 놓아가지고 또 답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서진이하고 하늘이는 그래도 이제 학교 간다고 아주 노숙해요. 읽는 거 참 잘 읽어요. 근데 이제 예희하고 태연이는 이제 아직까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저 아들 수능 넘은 거 아닌가 아이가. 제가 그 아이들 한 개 해볼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말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시하였는도 그래하고도 저희가 이러면 제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여러분 제가 지금 그냥 귀엽습니까? 제가 지금 그렇게 말하면 귀여워요? 막 너무 귀엽죠? 그죠?
근데 그 아이들은 그때가 귀여운 거예요. 근데 계속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축복, 모든 방법, 모든 전략 가지고 힘을 잡고 쌓아나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문제 올지 모릅니다.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어떻게 넘어뜨릴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잘못할 수 있고 저 사람이 잘못할 수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한 거나 그분처럼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때 봐보세요. 내가 잘못해가 넘어질 사람 있고 이 사람 보고 넘어진다가 똑같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힘을 얻고 힘을 쌓아야 중요한 문제 올 때 넘어서는 겁니다. 맞죠? 교회에서 이 사람이 잘못했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똑같은 수준입니다. 아닙니까? 그것 보고 넘어진다,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힘을 얻고 힘을 쌓아야 심각한 문제를 넘어설 수 있고 우리가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보세요. 힘을 어떻게 합니까? 힘을 모으는 겁니다. 쌓았던 힘을 같이 모으는 거예요. 전체가 전 교인이 장로님 쌓은 힘도 모으고 제 힘도 모으고 우리 교역자 힘도 모아서 어떡합니까? 같이 모으는 걸 보고 구역이라 그래요. 이걸 보고 지교라 그래요.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 그래요. 얼마나 굉장합니까? 모든 모임에서 한 직을 살린 겁니다. 모든 모임 가지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모임은 한 지역 살린 모임이고 우리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것은 한 나라 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후대는 한 시대를.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직의 시간입니다. 뭔 시간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본문 들어가 볼게요. 자, 왜 힘을 얻고 힘을 쌓고 힘을 모으라 그럽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겁니다.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가 교회 속에 파고드는 겁니다. 제가 열 가지를 거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분쟁. 뭐 때문에 싸울겠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왜 누구 편, 누구 편. 그 자체가 1번 놓친 거 아닙니까? 이거 세상 사는 거예요. 맞죠? 그죠? 이 세상 겁니다. 이게 들어왔다니까요. 왜 들어왔습니까? 안 잡으니까. 이게 무슨 겁니다? 오늘 본문 넣어줘. 1장부터 4장까지 쭉 설명해놓고 5장 보세요. 더 음행 문제. 이거 세상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교회 속에 파고들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잡힌 사람이나 이걸 보고 낙심한 사람이나 똑같은 수준이래요. 한번 보세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안 했지, 이 사람 했지, 이랍니다. 똑같은 수준이야. 왜냐? 그걸 보고 낙심하니까. 오늘 바울이 그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법정 송사. 이거 지금 완전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 나라.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서 하는 게 고린도교에서 다 돌아보는 게요. 왜 돌아왔습니까? 이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 되세요. 여러분, 진짜 오직 그리스도 문제 있습니까? 문제 있죠. 그런데 문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여야 돼, 이 사람. 네가 잘못했어요, 교회에서. 이 사람을 법적으로 죽여야 돼요. 이거 보세요. 내가 진짜 오직 그랬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이 사람 살리세요. 아, 저분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럼 살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법에다가 송사해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 나라잖아요. 그럼 다음 나왔죠? 성적인 범죄. 고린도교 안에. 그러면서 결혼 문제. 그 다음에 제사 음식 문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게 지금 교회에서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왜 들어왔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 하니까 세상 나라 사는 게 다 들어왔던 겁니다. 그거를 고린도교가 허용을 한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서 예배 질서 문제죠. 드디어 영적 은사 문제, 부활 문제, 연보 문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믿을까 말까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믿고 안 믿고 차원이 아닙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두 끝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증거로 살아나셨단 말이죠. 연보 문제까지. 이거 보세요. 이게 전부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아니까 여기 지금 고린도께서 싹 돌아보는 세상 나라. 자, 두 번째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봐보세요.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누구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사단의 역사. 무슨 말이죠? 1장에 놓죠. 1절에 놓죠. 5장 1절에 음행, 근친상간, 어째서 아버지 아내를 범하냐 이랍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자기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둘째 어머니나 첩을 뒀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첩의 나이가 아들보다 더 작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형이 결혼을 한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너무 안 맞아가지고 형수가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또 재혼을 했다면 재혼했는데 형수가 나보다 나이가 어렸어요. 근데 재혼했는데 아, 이분도 대장암 돌아가셨네요. 그냥 혼자 못 사니까 저 필리핀에 사는 아가씨를 데려와가지고 사는데 이 아가씨가 우리 조카보다 나이가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이 난 아들이죠. 그 아들보다 나이가 더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보니까 아니 어머니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단 말이죠. 근데 그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막 돌아 있는 거예요. 거의 구약 성경이나 이 지금 이런 문제 같이 요게 이제 하는데 이게 사단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우리가 바르게 복음을 누리면 문제가 안 온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냐면은 이런 문제가 교회 속에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게 누구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이걸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 잘했다, 맞다, 못다.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고린도교회 사람들이 완전 세상 나라에 잡힐 뻔하는 겁니다. 그 중에 5장, 1장 전체 보면서 뭡니까? 사단의 나라에 완전 장악되어 본 겁니다. 이래가지고 음행을 일삼는 거예요. 일단이죠. 음행. 근친상간이 말이죠. 그러면서 2절입니다. 그래놓고 어떡합니까? 자기 태만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러고 교만합니다. 회개 안 한다는 거죠. 이게 누구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게 성의 역사입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어마어마한 문제가 교회에서 파고들을 수 있다. 왜 파고들으냐? 오직 그리스도 왜 붙잡아야 되냐? 안 하면 여러분이 안 한다 할지라도 이런 문제가 올 때 그거 보고 낙심하는 자체가 뭡니까? 똑같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맞죠? 그죠? 똑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아라는 겁니다. 3절, 6절에 말하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전부 다 오염시키지 않냐? 적은 누룩이. 적은 누룩 덩어리가 전체를 다 이게 오염시키듯이 똑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사단이 짠 걸 파고 돌아가지고 전체 괴를 확 무너뜨릴 뿐 거예요. 이거 봐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거 알죠? 영적으로 뭔가 탁 다운되잖아요. 힘듭니다. 꼭 이런 게 아니라도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 별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터졌는데 정부에서 한 2년 반, 3년 동안에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회를 안 오게 된 겁니다. 이래가 지금 한국교회 교회 안 나간 사람이 40% 넘습니다. 댕기다가 안 댕긴 사람이. 아, 뭐, 여러분, 못 놉니다. 이거,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아, 이거 뭐, 이거 뭐, 하다가 나가면 되지.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왜냐합니까? 요 세상 나라 사단이 잡아본다니까요. 잡아가지고 지 맘대로 갖고 놉니다. 7절, 8절에요. 누룩을 버리라. 괴악하고 악독하니까. 이 누룩을 버리라 그럽니다. 왜요? 쓰레기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9절, 11절에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상, 그러니까 음행, 탐욕, 우상 숭배는 똑같은 수준이다. 그래서 멀리해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 가지고 중요한 걸 딱 생각해야 됩니다. 보세요. 오직의 시간표인데 오직 그리스도. 왜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해야 오직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하면 세상 나라가 교회를 완전히 다 장악합니다. 거기서 답니까? 사단이 완전 사단 나라를. 자, 그래서 바울은 그럼 이렇게 뿌리면 똑같네 교회가요 세상하고. 그래서 바울이 중간중간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다. 그렇다고 그리스도가 무너지느냐? 본 봐보세요. 오늘 아주 중요한 메시지 몇 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서 임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께 임하면은 이 세상 나라, 이 사단 나라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이 사단 나라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은 여러분 가정에 허감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걸 붙잡아라니까요. 그래서 몇 개 성의구절 대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3절에요. 무슨 말입니까? 보세요. 우리를 부르셨는데 뭐 주시려고요? 은혜와 평강을 주시려고요.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셨죠? 은혜와 평강을요. 똑같이 우리도 요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어요. 참 감사하죠,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교회 속에 이런 문제가 파고들어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 믿는다는 것인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세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 안 하기 때문에. 이겁니다. 답이. 왜 교회 속에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분쟁이 들어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십자가 도를 말을 안 한 거예요. 자꾸 바울파, 그 다음에 개바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나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이 세상 나라, 이 마귀 나라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가정 문제 있습니까? 경제 문제 있습니까? 건강 문제 있습니까? 거기 해결하지 말고 전도 운동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성령이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삽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잡으라니까요. 와이버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이 뭐냐 하면 인생은 가위바위보다. 제목이 그렇다고 인생은 가위바위보다. 그러니까 가위바위보는 세계 다 이기는 게 없어요. 똑같아요. 맞죠? 그죠? 그 가위바위보라. 그런데 와이버인데 내가 그 책이 또 그냥 다 봤죠. 한 권을. 그래서 내용이 얼마 안 돼가지고.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남자가 결혼을 9번 한 거예요. 와이버가. 9번을 왜 했냐. 실제 인물입니다. 와이버가. 처음에 예쁜 여자를 만났네요. 완전히 눈이 부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꼬였어요. 와이프가. 그래서 청혼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영원히 꿈 같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해 보니까 아이고 참네. 이 완전히 결혼했는데 너무 게으른 거예요. 너무 이쁜데 너무 게을러가지고 밥도 안 하지, 청소도 안 하지, 설거지도 안 하지,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그럼 이거 좋겠어요? 집에 쓰레기만 있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혼을 했어요. 인자는 부지런한 여자를 만나야지. 이래가지고 부지런한 여자를 만났어요. 결혼했어요. 근데 부지런한 만났는데 입도 부지런하네.
입이 얼마나 부진한지 입이 안 쉬어요. 이래가지고 와이프가 열받아가지고, 이야, 입도 부진하네. 이래서 이혼을 했어요. 그래가 이제 말 안 하는 사람 만나야지. 그리고 이제 말 안 하는 사람 만났네요. 말 전혀 안 하는 사람을 세 번째로 만났는데 너무 좋은데 너무 사치스러워요. 돈 주는 대로 막 명품에다가 막 쉐 다 써버리고 막. 그러니까 이제 질린 겁니다. 이래가 아홉 번 결혼했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책을 썼어요. 인생은 가위바위보다. 내가 왜 이 말을 하냐.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하면 끝납니까? 저거 해결하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뭐 하면 되겠습니까? 전도하세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러면 내가 진짜로 은혜와 평강, 그 다음에 십자가에도, 그래, 전도하죠. 그러면 세상 나라, 이 허감 나라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뭐, 허감 떠나가라,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거 하라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2장 12, 14절에. 우리가 세상력을 받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아 나는 여기 안 걸리지, 나는 이런 관계 없지, 그게 아닙니다. 똑같은 겁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은 죄 짓고 나 같이 앉았습니까? 그럼 들켠 거지. 그래서 그 문제가 내 문제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하죠. 고린도전서 36절 바울이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게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겠죠. 이런 사람 구원받아서 안 받았습니까? 이럴 때 바울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육은 마귀한테 내어주고, 육을 앞에 범죄했으니까,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하십니다. 이 사람이 구원 안 받았다면 그건 잘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는 알 바 아니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 말합니다. 12, 13절에. 교회는 믿지 않는 자를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불신자가 우상숭배한다, 불신자가 음행한다, 불신자가 뭐 이렇게 뭐, 교회는 그걸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바르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일에 헌신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응답을 딱 확인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을 딱.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오직의 시간표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왜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 세 가지를 보세요. 자, 그때 깨달아보면 여러분이 왜 우리가 그럼 어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다음 놓았잖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고, 여러분과 저는 잘 모르는 게 없는데 우리를 오해할 수도 있고, 사람이라는 거는 맞잖아요, 그죠? 사람이라는 거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뭘 딱 붙잡냐 하면은 여기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진 게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 세 가지 답을 주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거 하자는 거예요. 교회는 딴 거 없습니다. 교회 보세요. 이거 해야 돼요. 이거 말고 다른 건 다 없애버려야 돼요. 내가 동문들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신학교 배운 대로 안 한다. 알고 있다. 그런데 안 한다.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배운 대로 안 한다. 왠지 압니까? 그래가 사람 못 살래요. 사람을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는 새 뜰. 그 뜰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복음의 뜰이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두 번째 보세요. 교회 안에. 뭔 뜰만입니까? 교회 안에 치유, 렘넌트, 다민족들. 이걸 하는 겁니다. 교회는 전도, 선교, 후대케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마음을 잡으세요. 여러분은 오해 안 하시니까.
정말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마음 잡수고 이걸 위해서 여러분의 업이 복음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업,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 달란트, 전문성, 경제가 쓰임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개 해야 돼요. 세 뜰, 여러분이 딱 은약으로 잡아라니까요. 내 안에 있는 뜰 가지고 업 가지고 이 세 가지 뜰 만들어야 돼요. 치유의 뜰, 서밋 뜰, 237 뜻을,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다민족의 뜰. 만 만들면 큰일 나요. 이거는 일이 안 하면 교회는 계속 이것 때문에 문제 옵니다. 보세요. 이게 응답이고 축복이죠. 이번 주간에 이제 4월 달에 세계 선교대 하죠. 그럼 이번 주간에 이제 세계 선교대 헌금 광고 나갑니다. 저는 광고 딱 나갈 때 이번 주간에 1,000만 원 준비해 놨습니다. 일단 시작하려고. 왠지 압니까? 가만히 기도해 봤어요. 우리 식구당 1인당 두 가정씩 초대한다. 네. 저는 마음에. 근데 왜 제가 그렇게 마음먹었냐 하면은 이유는 할밖에 없어요. 4월달에 세계 선교대 때 돈 모아가지고 선교사를 주면 넣었잖아요. 그분들 지금 표를 다 사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여유가 되는 분들은 빨리빨리 해요. 빨리빨리. 이래가지고 선교사들이 문제없이 들어오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번에 또 참 좋은 응답을 제가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자, 인도, 그 다음에 네팔, 그 다음에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필리핀은 영어권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한국으로 들어오면은 훈련시켜줄 수 있냐? 훈련을. 그래요. 오케이. 우리가. 지금 굉장히 분들이 지금 많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도, 선교, 후대쿠니까 하나님아, 뭘 여시는데, 내가 이제 말을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잠이 안 오고서 내 말 잘 못 하겠어요. 이제 열리는 문들이 너무 커가지고.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전부 여러분과 받은 응답입니다. 요때 여러분 같이 힘을 전체를 모으라니까요. 자, 두 번째요. 금토의 시대입니다. 교회는 딴 거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치유시켜야 돼요. 금토의 시대가 뭡니까? 렘넌트를 바로 치유시켜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우리 아이들한테 기도, 그 다음에 학업, 그 다음에 언어, 그 다음에 아키, 그 다음에 스포츠, 그 다음에 뭐 켈리, 그 다음에 북글씨, 미술 해가지고 아이들 치유시켜줘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보세요. 우리 아이들을 서밋을 해. 이번에도 이제 월요일 주일에 출발하죠. 일본으로. 22명이. 자, 여러분, 이건 적은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놓고 많이 키워야 됩니다. 아이들을. 검토 시대. 여러분이 가능하면 여러분까지 달란트 기능을 많이 아이들한테요. 이 기부를 하라니까요. 재능 기부를. 아이를 키워야 돼요.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는 겁니다. 집중을. 빠르게. 내일도 우리 집중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마음을 다 붙잡아 검토의 시대입니다. 자, 세 번째. 지금 우리 교회는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 서울과 동문도 이야기했습니다. 치유, 그 다음에 서밋, 그 다음에 237. 이거는 갑자기 놓은 단어가 아니지 않냐. 우리는 벌써 20년 전부터 얘기했다. 치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서밋, 고치고, 가르치고, 237, 전파하고. 이거 보세요. 갑자기 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은혜를 붙잡으세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이 엄청난 세상 나라, 이 마귀 나라한테 복음 뺏긴 적 없어요. 은혜를 딱 붙잡으면 돼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기도 제목을 잡으세요. 몇 가지 잡으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제가 오늘 중요한 분들 모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벌써 내년에 2025년도에 응답받을 우리에게 방향 제목을 자아냈습니다. 저 이번 주 굉장히 기뻤어요. 전 이번 주에 너무 좋았어요. 굉장히 제가 막 바빴거든요. 스케줄도. 근데 집중하는 중에 내년에 우리에게 받을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요번에 저는 심어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우리 이모사님하고 교육자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그 중직자분들하고 그 다음에 요번에 임직받을 예비 중직자
그 다음에 세가 좀 할게. 나머지 집사님들하고 나머지 평신도들은 지역의 목사님 하셔라. 대청에서 하고 다 해야 됩니다. 전 교인이니까. 그래서 준비를 하시라니까. 신방. 두 번째 뭐냐 하면은 부활 초청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완전 캠퍼 가지고요. 예수님 부활했다. 끝나도 돼요.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을 통해가지고 생명의 축복을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잡아. 그래서 아까 말했죠. 구사일생. 계속 모든 모임에서 같이 구호를 외치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놓치면 안 됩니다. 집중. 집중 학교, 집중 캠퍼, 집중 훈련.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세계복음화는 제자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요 운동을 진행하는 거죠. 아까 그 오전에 모임을 또 마치고 또 내려가니까 목사님 한 분하고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점심으로 가는데 오늘 장로님들이 왜 오시냐, 권사님들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일날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이 예배 다 하고 식사하고 1시 20분 돼가지고 이걸 한다. 기도반, 전도반, 말씀반, 그 다음에 제자반, 사역자반 한다. 거기서 이분들이 메시지를 한다는 거야.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어찌 그런 걸 하냐요? 여러분,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 그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게 지금 적은 일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마음을 딱 담으세요. 마음을 담고 본격적으로는 전도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 비가 왔고, 이제 오늘 지나고 나면 이제 3월 되면 날이 풀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딱 마음 잡고 뭐냐 하면은 우리 시간표가 왔습니다. 오직의 시간표. 오직 그리스도. 왜 해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 하면은 오직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와 이 사단 나라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지고. 그때 보세요. 성령 충만. 교회는 딴 거 할 필요 없어. 교회는 오직 성령으로 후대 살려야 돼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 일이 여러분이 주역입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당신은 오직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